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네. 용띠의 성향을 먼저 보면 용띠는 사물을 이해하는 사고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좀 외향적이고 인내심도 강하다고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성격이 대범하고 좀 넓은 마음을 좀 마음씨를 가졌다고 해요. 네. 또 특히 좀 이렇게 주변에 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용띠는 측은지심이 좀 강하다고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. 이제 좀 아무래도 이게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좀 많다고 해요. 네. 근데 이제 다만 요구하는 게 좀 많고 재치가 조금 부족한 면.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지나치게 높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. 네. 자, 이제 그러면 잘 맞는 띠를 한번 볼게요. 용띠와 잘 맞는 띠. 쥐띠, 뱀띠, 닭띠, 원숭이띠. 닭띠는 용의 대범함과 자유분방함을 좀 부러워한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좀 존중하고 잘 따르고, 용띠 또한 닭의 이제 좀 부지런함을 좀 좋아한다 그러네요. 네. 그래서 용은 또 이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닭을 좀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좀 보살피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요. 네. 공생관계죠. 그리고 쥐띠. 쥐띠는 용띠의 과감하고 그대한 스킬 자체를 부러워해요. 네. 아무래도 짓다 보니까. 네. 그리고 이제 좀 그런 용띠를 좀 적극적으로 좀 지지를 하면서 잘 따른다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용띠의 이제 좀 독단적인 면이나 이기적인 면을 언제나 용띠 편에 서서 좀 묵묵히 잘 따른다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용하고는 좀 맞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. 네. 이제 뱀띠를 보면 서로 간의 성향이 좀 잘 맞다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제 좀 서로를 존중하고 잘 이해를 해준다 그러네. 네. 그래서 사업 파트너, 그리고 또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좀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원숭이를 볼게요. 원숭이는 재수가 많고 지혜롭죠. 이제 또 용에게 현실적인 충고를 해준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이게 원숭이가 조금 아무래도 깨가 많고 하다 보니까 책략이 좀 뛰어나다 그래요. 네. 그래서 이제 용과 이제 이상과 현실을 잘 인지해서 잘 좀 캐치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안 좋은 관계, 안 맞는 띠, 자 범띠와 말띠. 범띠어는 좀 햇살이 들다 보니까. 네. 용, 범. 네. 둘 다 좀 크죠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산에 우두머리가 두른 될 수 없어요. 그런 비유를 하시면 돼요. 네. 이제 지배력이 강한 두 띠가 만나면 서로가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싸우게 되고, 또 서로가 물려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싸우게 되고 큰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래요. 그래서 좀 피하셨으면 좋겠고. 네. 그리고 개띠. 개띠하고는 좀 상충살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또 이제 또 보이지 않게 부딪히는 부분, 서로에게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. 네. 그러니까 개띠는 용의 이제 변화무쌍한 모습을 굉장히 좀 일관성이 없다고 해서 좀 싫어한다 그래요. 그리고 이제 용은 또 자기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개가 좀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둘이는 이제 서로가 안 맞다 그래요. 왜 우리 이제 옛말에 보면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. 이제 용이 여유주를 물고 하늘을 올라가려고 하는데. 네. 개가 짖어버리면 그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놓쳐버린대요. 얼마나 앙숙이에요, 그죠? 네. 근데 또 이제 개가 이제 막 같이 있다가도 용이 이렇게 가음을 한번 크게 콱 질러버리잖아요. 소리를 질러버리면. 네. 개들이 내가 언제 하면서 싹 다 도망을 가버린대. 네.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굉장히 앙숙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네. 옛말 어르신들 말 그런 거 하나도 없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돼지띠를 볼게요. 돼지띠하고는 원진 관계다 보니까. 네.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.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징글징글하고. 네. 미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만남이죠. 네. 이제 자 마지막으로 살부 대개월이 돼서 용띠 남자는 4월생 여자를 만나지 마라. 네. 만나면 흉하다. 참고하세요. 네,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